뿅! 뭐? 유산 납입면제가 없어지고 유산 축소까지 거기다가 기사의 수수비보험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? 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불타는 금요일, 신난 금요일, 유후! 저 보호망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자, 9월달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오늘이 9월 이제 마지막 주 일주일 전인데요. 일단은 불타는 금요일, 신나는 금요일 되시고, 저 보호망은 항상 월, 화, 수, 목, 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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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철, 주야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드릴게요.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하니까 새벽에도 연락 주신 분들이 요즘 간혹 있는데요. 일단 새벽만 좀 피하시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요. 유사함 납입면제, 3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유사함 납입면제가 9월 말일까지, 9월 30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. 그 다음부터는 웬일이야. 유사함 납입면제가 10월부터는 빠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골든타임 절대 이제 잊지 마시고요. 또 하나, 일단은 유사함 축소. 다들 아시겠지만 8월달에는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되었지만 일단은 9월달, 이번달에는 일반암에 비해 50%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. 한 회사에 또 맥스로 2천만원 뭐 이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업계 누적 5천만원까지 손해보험, 생명보험은 업계 누적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사암이 일반암에 비해 0.5, 50%밖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꼼꼼히 체크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10월달부터는 일반암에 비해 유사암 0.2, 일반암 1000만원이면 유사암 200만원, 일반암 2000만원이면 유사암 400만원, 요런 식으로 20%밖에는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망했어. 유사암 지금도 축소가 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더 축소가 되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다음 주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 또 하나, 기사의 수수비 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. 수수비의 보험의 최강자죠. 일단은 40세 전까지는 질병 수수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요. 매 회당 반복적으로, 또한 생보약관을 쓰기 때문에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, 요실금, 치액이 보장이 파워풀하게 보장이 되고, 종수수비 또한 타사랑 제가 비교를 많이 해드렸지만 1종, 2종, 3종, 5종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. 물론 4종은 좀 더 비싸지만 경쟁업체랑 다른 보험사랑 비교하다 보면 일단은 1, 5종 수수비가 타사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. 하지만 이 또한 다음 주부터는 연기 조건이 강화돼서 의무적인 쓰잘데기 없는 상해 사망이나 여러가지 중환자실 패키지가 높게 일단 설정을 해야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시기 때 꼭꼭 디사의 수수비보험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,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9월달에 초반이나 중반에는 별다른 이슈 사항이 없었고 보험회사도 매우 조용해졌어요. 하지만 9월 중순 이후부터 무릉 드디어 스타트를 걸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저 보호망도 이번 달 마감을 지을 예정입니다. 자, 어디서 가입하는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보험 상품은요,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관리자, 어떤 설계사를 만나에 따라서 그 보험의 혜택은 천차만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보험안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보험안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의 한주평은 저 보험안과 함께 9월달도 마무리하자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